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급하게 나온 뉴스는 총기 사고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하다가 백악관 밖에서 총을 쐈다고. 미국에서는 맨날 총소리 나는 데인데. 아니 맨날 총소리 나지만 대통령이 피할 정도로 저 위해를 가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건... 겁먹은 거죠. 아 그래요? 이게 백악관을 향해서 총을 쏜 게 아니고 백악관 주변에서 지들끼리 이제 총기 사고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다치고 뭐 다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고 뭐 총소리 나니까 무조건적으로 백악관에서는 무조건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미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게 자해 공갈이 아닌가. 저기 그 판을 흔들기 위한 음모. 트럼프 쪽에 그런 음모론은 조금은 위험해요? 네, 음모론은 99%가 진실이고 1%가 거짓이 들어간 게 이제 음모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진실이고 조금이 이제 거짓이 들어간 게 이제 음모론이라.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음모론을 경계해야 되는 게 몇 번 얘기하지만 음모론적으로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음모 같고. 몰랐어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음모 같아요. 왜 해필은 지금 해가 뜨지? 뭐 이런 식으로. 갑시다. 다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다우가 올라간 이유는 다우 30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잉, 나이키, 그다음에 캐터필라가 급등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건 어떻게 언택과 저기 그 콘택의 어떤 저기 그 시속 게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지금 3일 연속으로 그 언택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훅 빠집니다. 그리고 다 복구를 해버리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전에 성공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빠졌다가 1.4% 빠졌다가 그 마이너스 한 0.4% 정도 끝났으니까 거의 저점 대비 1% 정도 올라갔고 다우도 거의 보합까지 빠졌다가 1.3%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 저점 대비 한 1%씩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훅 빠졌으면 몇 빠진 거예요? 미중 마찰, 그다음에 그 정치 마찰, 기타 등등 다 종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상승 출발하냐면 그 고용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내용 자체도 뭐 크게 개선이 돼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 지지난 달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뭐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랑 해가지고 11명 제재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11명 그 제재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밀렸고 또 하나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이게 반동을 줬던 게 이제 문우신 발언도 좀 있고요. 그 여타 뭐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도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우신이 한마디를 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뭐 행정명령이랑 각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좀 돈 올려줄 테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에다 글을 날리죠. 뭐라고 날리냐면 민주당이 나오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안 앉으면 이제 오히려 저기 그 좀 밀리는 거 아니에요? 돈 맞아요. 돈 안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불 그 돈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문우신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0불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투표 주는 거 그거는 오케이 찬성. 뭐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일부 돈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600불에서 조금도 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 뭐냐면 재정 절벽 이슈가 좀 8월 달에 많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정부들 주정부 이제 적자 문제 때문에
재정결백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한 1조 달러 정도를 주정부라든지 일부 이제 파산 위험이 있는 도시나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된다. 어차피 그 애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원래. 원래 이제 적자가 있는데 이제 그것 그 때문에 좀 더 확대됐다 이것이죠. 세금을 좀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지 않으니까 그 도로가 망가져도 보수를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돈 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게 이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찰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은 선수를 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해버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멀리져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얘기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돈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소송을 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프레임을 짜는 걸 잘 짰어.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밀렸다가 일단은 부양과 관련돼서 문희신이 이제 돈을 올려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25에서 3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저께 홍콩 증시에서 그 애플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에서 7% 정도 급락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최악이 아니라 뭐 최선의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3에서 6% 정도 그 아이폰 판매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일부에서 이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게 이제 10년 만에 애플의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 내 최고의 기회다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죠. 지금 아이폰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위치 지우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쁘고 좀 축소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그리고 또 틱톡 인수와 관련돼 가지고 또 갑자기 트위터가 또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 틱톡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트위터는 아직 안 망했어요? 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빠지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뭐 이게 그 빌민 거죠 하나의.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줌 비디오, 테슬라 뭐 그동안 이제 뭐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빠지고 계속적으로 좀 매물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TSA라고 교통안전국.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매일매일 아침 9시에 발표하는 그 공항 이용객 수. 그게 이제 83만 명을 넘었어요. 지난 8월 2일 날에 79만 9천 명인가. 네. 되면서 그때 이제 항공업종들이 좀 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업종들이 또 급등을 하죠. YOY로 보면 엄청 줄었을 텐데. 그렇죠. 270만 명, 260만 명 이런데 한 2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이거 지금 MOM 데이터로 저기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냥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고치.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고. 전월 대비로는 당연히 올라갔죠. 이거 매일매일 발표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표.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아침에. 보잉이 5%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잉이 5% 올랐고요. 풍라커라고 있어요. 이게 운동화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 매장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지만 가이던스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라커도 급등을 했지만 나이키도 나이키 많이 올랐고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캐터필라도 뭐 급등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잉 튀었죠. 그다음에 뭐 캐터필라 튀었고, 그다음에 뭐 나이키도 튀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는 폭등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인 점이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아요. 걔네들은 우리는 뭐
뭐 한 20, 30명만 들어도 막 난리 난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4만 5천 명 줄어 4만 5천 명으로 줄었다고 해가지고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의 움직임. 뭐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망자 수는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어요. 4만 5천 명이 1일 4만 5천 명이 우리나라 총 확진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이상한 나라죠. 니콜라도 또 많이 올랐던데. 니콜라는 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왜 폭등했냐면 니콜라가 계속적으로 현대차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는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했거든요. 니콜라도 그거 계속 현대차가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에 같이 올라갔죠.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언택과 저기 그 콘택의 그 크게 보면 시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프레임 저그 이 완전히 바뀌려면 아직까지는 멀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이제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은 가운데 그럼 가치주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져야 돼요. 이게 거기에다 자신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한 그렇죠. 키 맞추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만 빠져도 뭐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게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코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저께 갑자기 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제약 그 대출 하는 거 유예해버리니까.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50% 넘게 폭락했거든요. 이번에 그 이제 그 뭐 부정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50% 넘게 폭락을 했는데 그걸 또 다 받아먹어가지고 마이너스 20%로 끝났어요. 참 이게 아무튼 그 휴먼 에피소드가 항상 문제야. 이게 정말 많은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보합이나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쏠림이 딱 나오면서 뭐 대형주들이 10% 20%씩 폭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지수 전망은 정말 못하겠어요. 어렵죠. 네. 네. 뭐 유동성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전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변동성이 확대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변동성이 확대될 때도 보면 빠질 때 안 빠져요 별로. 그리고 올라갈 때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한 종목 한두 종목씩 너무 올랐다 하면은 막 10% 20%씩 확 빠져버리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일분만 그럼 우리 시장 언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비롯해서 글로벌 전체 시장 자체가 어제 중국 시장도 그랬지만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고 해외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도 개인 말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 주식시장과 같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